끈이 풀리지 않도록 하는 나름대로 자기만의 또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하지만 이 선수들은 이제 어리니까 그런 방법을 아직 잘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어받고 나서 무게 중심을 잃었습니다. 자, 공격 리바운드 남현우 들어갑니다. 이번 경기 첫 득점. 그리고 조아준 달려갑니다. 조아준 왼손 레이업 들어갑니다. 조아준 왼손 레이업, 저 왼손잡이인가요? 김서현 불발 수비 리바운드 따내는 조아준. 자, 부조가 울리면서 양 팀의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4-2, 두 점짜로 KCC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뭐 KCC가 높이 KCC의 타이탄 압박. 하지만 김호연 올라가는 과정 잘 또 투샷을 가져왔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손 들어갑니다. 자, 이재범 대표 코트에서 끈을 묶고 있고요. 남현우 들어갑니다. 딜리하고 있습니다. 타이탄 압박과 함께 김서현이 볼을 가져왔습니다. 김서현 레이업 성공합니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스크린 받고 안쪽 흔들면서 들어갑니다. 남현우 들어갑니다. 아, 개인 기량이 상당히 뛰어나네요. 아, 남현우 선수가 선수가 저렇게 돌파가 가능한 게 네. 이용건 선수가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 밑에 공간이 생겨서 또 돌파가 가능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또 남현우 선수 남현우 선수 아이솔레이션 하죠. 남현우 스피드 무브 이후에 뱅크슛 성공.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실책이 맞지만 또 이제 프로농구에서는 저런 실책을 실책을 만약에 하더라도 저런 실책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은 이제 나갔기 남현우 안쪽 투입 김서현. 아하, 김서현이 두 점을 더. KCC가 남현우 선수를 앞세운 공격력이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이게 불발됐고요. 남현우 빨라요. 성큼성큼 남현우 왼손 얹어놓습니다. 거고요. 남현우. 하. 다른 선수들보다 남현우 선수가 확실히. 남현우 이번에도 단독 찬스. 남현우 해결합니다. 아, 오늘 동무대네요. 남현우가 앞쪽으로 길게 그리고 점퍼 들어갑니다. 아하. 홍민준. 홍진우 깊숙하게 그리고. 이유준 깨끗하게 점퍼 성공합니다. 현이 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홍진우가 이어봤습니다. 골밑 해결 전우진. 지금 림을 바라보고 슛하는 과정에서 침착하기를 바라겠는데요. 자,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34-6 두 팀의 점수차는 상당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전우진 짧게 이유준. 이유준 들어갑니다. 이유준 선수가 볼을 뺏겼습니다.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이어받는 김호연 앞쪽 그리고 조아준 들어갑니다. 그렇죠. 잘했어요. 김호연. 자, 에어볼 조아준이 다시 가져왔습니다. 조아준 점퍼 깨끗. 와, 조아준 선수. 자, 왼쪽에서 김루민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루민 오른손 들어갑니다. 선수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레이업 득점에 성공했던 전우진. 스코어는 38-15 KCC가 DB를 상대로 대승을 가져왔습니다.